저희가 이제 한 5주밖에 벌써 안 남아갖고, 이렇게 그좀 남은 분량을 보니까, 그래서 비엔나는 나중에 현대를 모아서 이렇게 할때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하면 될것 같아갖고, 오늘 피렌체로 가고, 다음 또 저기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뉴욕도 가고, 이렇게 해서 돼서 조금 그 비엔나의 그 현대 관련된 것들은 저 같이 여러 도시를 묶어서 테마를 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탈리아 쪽으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가서 그 피렌체 르네상스의 중심지, 그리고 내용이 오늘 조금 많습니다만, 다음 주 정도는 그 르네상스 다음이 바로크로 이어지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바로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피렌체에는 대부분 여행을 이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내용들 아마 대부분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오신 적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렌체의 전반적인 그 이런 역사와 건축과의 관계, 그리고 왜 피렌체를 우리가 주목하는가, 이런 내용을 갖고 오늘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피렌체 혹은 뭐 플로렌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보는 이 화면이 피렌체를 소개하는 그 대부분의 홍보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뷰입니다. 미켈로 광장에서 내려다본 것이죠. 피렌체를 여행하게 되면 대부분 그 오후 5시, 6시쯤 돼서 피렌체의 시내의 투어를 마치고 미켈란젤로 광장에 올라가서 그 아르노강에 해지는 그 풍경들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거기서 내려다보게 되면 이제 두무성도 보이고 지오토의 종탑도 보이고, 그리고 붉은 기와 지붕이 갖고 있는 통일된 그 600년 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미켈란젤로 광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그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 로마는 테베레의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피렌체에는 아르노강이 흐르죠. 이 아르노강은 피렌체의 젖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발달되는데요. 그 아르노강 그 아래에 바로 미켈란젤로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구글에 역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19세기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피렌체가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만, 이 광장은 19세기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피렌체의 역사를 보면 피렌체가 이탈리아의 수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6년 동안. 1865년서부터 71년까지 그 피렌체가 잠시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는데요. 그때 수도가 되면서 피렌체는 들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수도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도시 곳곳에 조각물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르노강 언덕 부분에다가 광장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광장의 그 너비가 대략적으로 한 140m, 160m 되는 거의 정방에 가까운 넓은 광장을 마련합니다. 마련하고서 이곳에다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피렌체가 자랑하는, 또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최후의 조각가 그 미켈란젤로의 아주 우수한 작품들을 모아서 박물관을 짓기로 합니다. 거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도가 그 피렌체로 이렇게 그 공고이 되지 않고 이제 로마로 가면서 이곳에 박물관을 세우는 계획은 이제 없었던 걸로 되고, 대신에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그 다비드상을 스케일을 확대해서 이곳에 세워놓는 걸로 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름을 미켈란젤로 광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곳에서 그 피렌체가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 관광 명소로 이렇게 그 자리 잡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미켈란젤로 광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산 미니아토 알몬테라는 그 교회 수도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지금 이제 피렌체를 보게 되면은 1300년대까지 개략적으로 이 피렌체는 그 로마로 가는 길목에서 이 강가에 조그맣게 마을이 형성이 되다가 점점 이 규모가 커지면서 1300년대 되게 되면 인구가 9만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그 성장을 하죠. 근데 지금이야 이제 9만 정도 되면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런던이나 파리 인구가 10만이 안 됐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이 그 피렌체가 굉장히 그 마을이 커지면서 이 번성하다라는 그 뜻의 플로렌티아라는 그 말이 이제 플로렌스로 이 말이 이제 그 고착되는 거죠. 오늘날의 도시는 물론 꽃이 피다라는 의미 갖고도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번성하면서 그 플로렌티아라는 그 어원을 지닌 마을로 성장하는데 1300년대 중반에 1348년인가요? 이 그 피렌체에 페스트가 밀어 닥칩니다. 인구 9만에서 3분의 2가 죽습니다. 그래서 인구 3만 명이 되게 돼요. 자, 인구 3만 명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IMF 때처럼 항상 어떤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으면 뭐 이렇게 돈 버는 사람도 있겠죠. 이제 부동산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양모업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를 해서 엄청난 이제 그 당시 상업 자본가들이 이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 상업 가문에 이제 메디치 가문, 뭐 피티 가문 뭐 이런 중요한 가문들이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을 띠고 1300년대 중반 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누강 중심에 역시 중요한 성당들이 있는데요. 가장 그 피렌체가 자랑하는 저 돔을 지닌 이 두모 성당은 1400년대 중반에 완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1300년대는 없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기는 중세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종교 권력, 주교가 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미켈로 광장에서 이제 내려다 본 모습이고요. 자,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저런 광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버스가 주변에 쭉 정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르노강을 건너서 저녁 때쯤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곳에서 이제 그 관람을 하게 되는데요. 내려다 보게 되는데요. 저 빨갛게 마킹된 부분이 바로 그 미켈란젤로 동상이죠. 그냥 광장의 가운데 동상 하나만 이렇게 썰렁하게 그 서 있습니다. 자, 이 그, 언덕에서 자, 우리가 좀 주목을 오늘 해볼 그 교회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저 뒤에 요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 광장까지 걸으면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근데 저 건물이 르네상스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건축가들한테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저까지 이제 가봅니다. 저 성당, 그 미니아토 성당인데요. 자, 미니아토 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성당입니다. 뒤에 이제 붉은 벽돌로 수도원이 있고요. 그 앞에 르네상스 시대 때 세워진 그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미니아토 성당. 자, 요 성당입니다. 이제 르네상스 건축이라는 것은 그 르네상스 자체가 라는 그 르네상스라는 단어가 그 과거 것의 고전을 갖다가 부흥시킨 문예 부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스 로마가 가지고 있는 예술을 갖다가 다시 리바이벌한 게 바로 르네상스죠. 그리스 로마 건축의 그 모티브들이 이제 고딕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이렇게 피렌체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타오르게 되는데요. 이제 요 미켈라 광장에서 지금 미니아토 알 몬테 그 성당까지 이렇게 이제 숲길을 걸으면 아주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 광장뿐만 아니라 이 미니아토 성당에서도 이 저쪽 그 피렌체 시내가 내려다 보이게 됩니다. 자, 저 그 산 미니아토 알 몬테라는 이 성당은 어떤 성당이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인상적인 중세 성당. 이렇게 되어 있죠. 피렌체에 있는 현존하는 그 성당 중에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1100년경, 1200년경, 이때 그 이 수도원이 그 언덕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당시 이 그 중세시대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세시대의 권력은 주교가 지니고 있는데, 당시에 피렌체 주교는 다른 도시와 달리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권력이냐면 피렌체에서 성장한 상인 계급들에 의해서 주교의 어떤 권한들이 굉장히 점점 축소가 됩니다. 주교는 당연히 피렌체 중심에 있는 성당에서 거기서 저 미사를 보고 또 거기서 그 피렌체 전체를 갖다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주교가 이 언덕받이 위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자기의 신변이 위태로우니까 이곳에다가 수도원을 마련합니다. 이게 독특한 피렌체 상황입니다. 피렌체에서 왜 메디치 가문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가, 메디치 가문이 왜 권력을 질 수 있었던가, 이게 바로 1100년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 미니아토 알 몬테라는 이 그 성당은 이 몬테라는 산이죠. 언덕 위에 있는 몬테, 우리가 이제 그 몬테라는 말이 들어간 성당들이 많은데 그 성당은 전부 다 이 마운틴, 산이라는 뜻입니다. 성인 미니아토를 위해서 세운 이 성당입니다. 그럼 미니아토가 누구냐면 피렌체가 모시는, 피렌체란 도시가 모시는 성인입니다. 피렌체에서 이 미니아토라는 사람이 로마 시대 때 순교하게 되는데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미니아토는 시리아의 왕자였다가 기독교를 믿다가 로마인 병사들한테 순교를 한 겁니다. 그 순교한 미니아토가 묻힌 곳에 이 그 세운 성당. 보통 이렇게 성인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이 있는 위에 세워진 성당에는 주로 바실리카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이 바실리카 디 산 미니아토 알 몬테라는 그 성당입니다. 자, 지금 아주 풍경이 되게 좋죠. 그런데 이 그 수도원, 이곳에 수도원이라는 것은 사실 종교 세력의 중요한 거처죠. 이곳에 이제 1100년경에 이 수도원이 세워지게 된 동기는 주교가 갖고 있던 당시의 허약한 그 위상과 관련되어 있고, 저 가운데 있는 그 하얀 건물은 르네상스 시대 때 세워진 건축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기를 한번 가봅니다. 자, 그 피렌체에 가면 그 이탈리아 대사를 역임했던 분이 그 인터넷에 이렇게 신문기사로 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이제 대사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피렌체에 가면 먼저 아로누공 자환의 산 미니아토 교회에 올라보는 것이 순서다. 산 미니아토는 피렌체가 아직 중세 잠 속에 있던 시절 세워진 교회다. 피렌체 교회들이 시대의 유행에 따라 르네상스식 단장을 추가해 갈 때도 로마네스크 모습을 잃지 않아 의연한 고풍이 있다. 교회 정면에 높직한 대리석 층계를 오르면 그림 같은 피렌체 도심의 전경이 펼쳐진다. 이 전경을 밑그림으로 머릿속에 넣어두고 부분을 색채해가며 채워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피렌체 여행을 미니아토 성당을 방문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렌트카로 가시면 뭐 로마에서 오다 보면 바로 피렌체 중심가로 가지 않고 요 주변에 파킹을 하고 이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요 건물입니다. 자, 근데 이 그 피렌체가 그 위치한 지역을 우리가 투스카니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스카나 지방이죠. 근데 토스카니 지방의 이 건축이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재료를 색깔 있는 대리석을 두 개를 결합해서 이렇게 그 교회를 갖다가 짓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피사의 성당을 가보게 되면 피사의 성당 내부에 누가 보면 줄무늬 패턴으로 색깔이 하얀 것과 쑥색인 대리석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시에나를 가도 그렇고 또 좀 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유명한 그 슬로시티의 그 발원지인 그 오르비에토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오르비에토 마을의 대표적인 성당을 가보게 되면 전부 다 이 돌의 패턴들이 두 가지 패턴입니다. 자, 요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네스크를 다룰 때 로마네스크 건축은 로마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원형 아치가 있으면 로마네스크다. 그리고 헛개구부가 있으면 로마네스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건축을 흉내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탈리아 본토에서는 로마네스크라는 말을 쓰기를 거부를 합니다. 문화 자체가 이 자기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 고대의 로마의 문화 이런 그 저 이런 특성들을 르네상스 요 인면만 다시 이제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 바뀌는데요. 자, 이런 건물은 전형이 뭐냐? 바실리카였었죠. 우리가 처음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 미사를 볼 공간이 없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시대 때 공회당 기능을 했던 법정으로 쓰여졌던 공간을 교회로 사용하면서 그 교회가 발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회당 이름이 바실리카였습니다. 이 건물은 전형적인 바실리카 양식이죠. 자, 건물의 입구도 서쪽입니다. 자, 내부를 봅니다. 내부 정확하게 반원형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치가 반복되어 있고 천정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은 고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죠. 벽에 수많은 벽화들이 그려져 있죠. 고딕에 가서는 이러한 벽화 예술이 완전히 축소가 됩니다. 그 대신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발달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그 성당은 제가 요일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갔을 때 두 번 갔는데 한 번은 이곳에서 성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그 성 미니아토의 그 어떤 공간에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데요. 이제 요 앞은 일반 대중들이 그냥 미사를 보는 공간입니다. 근데 성 미니어토의 무덤이 있는 공간은 요 뒤로 들어가면 뒤에 별도의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그 의식을 치르는데 대단히 경건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직접 참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가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부분에서 이탈리아 대사님이 쓴 글이 아마 그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면을 보면 이 평면이 전형적인 그 바실리카 양식이죠. 그리고 바실리카 양식을 말씀을 드릴 때 가운데가 높고 양쪽이 조금 낮았죠. 경사지붕으로. 그래서 이걸 복도 아일이라고 부르고 가운데를 네이브라고 부르고 그리고 반원형이 반드시 그 바실리카 양식에 있는데 이것이 F였었죠. 그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요. 독특한 것은 신도들이 미사를 보는 공간은 앞공간이고 이 뒤로 오면은 이 F에 여기에 미니아토의 그 무덤이 있고 요 앞에 별도의 또 이 미사를 보는 의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여기서 행사가 쭉 치러지면 여기에 앉아서 그냥 경건하게 이렇게 바라다 볼 수가 있고 이 앞부분은 여기 라인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새 창살로 되어 있습니다. 창살 안에서 이제 의식이 치러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미니아토 교회를 들어가면 요 공간을 보고 뒤로 들어가서 여기에 별도의 채플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공간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모자이크화가 있는데요. 자, 요 공간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성 미니아토, 이게 이제 예수고 성 미니아토가 있고 이런 모습들, 요 부활을 상징하는 공작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 성당, 뭐, 건축의 그 역사에서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자, 이 건물이 세워진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피네츠 주교였던 힐데브란트라는 주교가 그, 이, 저, 로마 교황청의 후원을 얻은 게 아니라 독일 측의 후원을 받아서 1018년도에 착공을 해서 1200년도에 완공. 그러니까 피렌체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그 성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 미니에토에 순 유골이 있는 그 위에 세워졌다.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1200년대 이제 후반 정도가 되면은 이제 피렌체 중심에 있는 가장 그 주교가 있어야 되는 두모 성당과 세례당이 그 당시에 부르 축척한 상인들의 영향권 아래 놓이면서 이 종교 행사가 이 상인들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점점 허수아비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주교가 나중에 이제 그 이 주교가 그 모찌라는 주교가 피렌체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수도원을 짓고 여기 그 저 결과가 오늘날 미켈란젤로 광장 고위에 있는 미니아토 성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당시에 그 피렌체는 양모, 그러니까 양의 털로 옷을 만드는 이 모직업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갖고 이 길드 조직이 강력한 이런 권한을 지게 되는데요. 그 인구 9만 중에 3분의 1 정도가 양모업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종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저 뭐 위대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이렇게 그 일대기를 보면 아버지가 공증인이었다. 공증인이 엄청 많아요. 피렌체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들의 아버지는 다 공증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피렌체의 공증인이 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명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공증인의 역할이 그 당시에 어떠한 무역이나 상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걸 문서로 써주는 사람입니다. 공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공증인이 많았을까 이유를 들어보면 인구의 3분의 1이 다 양모업자였었고 양모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양으로 양털로 옷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고 자본가가 육성될 수밖에 없고 공증인이 많았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피렌체의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그 뭐 두목성당이 이렇게 있고요. 아르노강이 있고 여기에 규모가 제일 큰 그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시청이 있는 시뇨리아 광장이 있죠. 그러니까 시뇨리아 광장에서 이 그 피렌체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를 선발합니다. 그 피렌체는 1400년대가 되면 공화정체제, 로마 공화정체제를 갖다가 본받아서 9명의 이 전체 대표를 갖다 선발을 해서 그중 대표를 선발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뉴리아 광장이 이제 그런 광장의 역할을 했고 여기에 있는 베키오궁이 이제 바로 시청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옆에 긴 건물 아르노강 쪽으로 흘러나오는 이곳이 바로 이제 그 저 오늘날 우피치 미술관으로 사용이 됐던 거죠. 1400년대는 바로 베키오 궁의 이 통치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업무 공간인 것이 미술관으로 이제 오늘날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긴 우피치의 회랑이 있습니다. 자, 요 회랑을 이제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것이죠. 이 지금 요것이 이제 우피치 미술관이고 이제 보통은 그 당일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예약을 하면 이제 여기 저 우피치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요 이 우피치 미술관의 내부에 보게 되면 두 개 거의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구도에 똑같은 주제의 그림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림. 언뜻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2층의 중세 미술관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요 작품들이 딱 그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1300년대를 전후한 바로 그 시기에 10년, 두 개의 그림은 10년 그 정도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이 도대체 어떤 그림이냐? 바로 요 두 개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성모가 있고 예수를 안고 있죠.
옆에 이제 제자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두 구름의 차이를 잘 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치마부에라는 화가고요. 이 화가가 1286년에 그린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지오토가 그렸죠. 지오토가 1310년에 그린 겁니다. 자, 1286년, 1310년, 바로 1300년이라는 그 시대가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 두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스승과 제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지오토의 스승이 치마부에죠. 지오토는 스승의 그림을 본따서 이 그림을 그린 건데요. 두 그림 사이에 역사적으로 분기점이 있습니다. 르네상스로 향하는 모종판을 마련한 화가를 우리는 지오토라고 얘기합니다. 지오토서부터 서서히 르네상스의 어떤 그로 향하는 그런 분기점에 해당이 된다. 그럼 두 그림의 차이점이 뭐냐?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 르네상스 쪽으로 오게 되면 3차원적인 입체감으로 바뀌게 되죠. 이 그 중세시대 때 그림은 거의 다 2차원입니다. 공간감이 전혀 없죠. 그런데 이 지오토가 그린 그림을 보면 약간은 가깝고 먼 관계가 요 그림 사이에서 발견이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고요. 보다 큰 차이는 여기에 그 성모가 있는데 성모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그 성모는 여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옷을 보게 되면 가슴이 없는데 지금 지오토의 그림에 보면 가슴이 봉긋하게 솟아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가깝게, 인간에 가깝게 묘사를 하는 거죠. 옆에는 인간보다는 그 우리가 종교적인 세계에서 절대자로서 인식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이쪽은 서서히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려는 그런 의지가 지오토에 의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미술사에서는 지오토를 중심으로 이제 르네상스를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자, 이 두 그림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한 하이징어 네덜란드의 유명한 학자이자 이런 역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1년 사계절을 보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무성이 자라서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이제 겨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중세라는 시기를 보게 되면 중세의 전성기가 바로 로마네스크와 고딕을 거치는 1200년, 1300년이죠. 이제 전성기를 지난 겁니다. 수확을 엄청나게 거둔 거죠. 그러면 곧 겨울이 닥치죠. 바로 이 중세의 가을이라는 얘기는 1300년대가 중세의 전성기이면서 서서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1300년대 방금 전에 봤던 치마부에에서 그 지오토로 넘어가는 그 단계, 자, 그 단계를 이 두 개의 그림은 그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만 그 피렌체를 떠나서 그 베니스에서 밑으로 약간 그 남서쪽으로 40km 정도 곡의 역사적인 그 아주 대학도시 파도바가 있죠. 파도바에 가시게 되면 스크로베니 예배당이 있습니다. 아마 이쪽 지역을 여행할 때 거의 관광 코스에서 필수적인 코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스크로베니 예배당은 역시 지오토의 미술관이라고 할 정도로 이 성당 내부에 지오토가 그린 벽화들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프레스코화가 가득한 중세 시대의 예배당. 자, 지금, 자, 이 그 약간 녹지 지역에 그 일부만 이렇게 벽돌로 개조된 공간이 있습니다.
스크로베니 채플인데요. 자, 스크로베니 채플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 내부를 보면 이렇게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공간은 크지 않은데 양옆과 천장과 제단 쪽에 지오토가 그린 그런 벽화가 여기에 가득 비어 있습니다. 그 벽화는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곳은 너무나도 지오토의 그림을 이렇게 그 리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공간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딱 15분인가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부에 들어가 보면 벽이 한 벽에 저와 같은 주제로 이렇게 전부 다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심이 깊은 분들은 보면서 성경의 이제 얘기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두 개의 이미지만 봅니다. 자, 이 그 내부의 그림 중에 요 그림이 있습니다. 라멘테이션, 슬픔을 갖다가 이렇게 비탄하는 그런 주제의 그림이죠.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이렇게 이제 숨을 거둔 이 모습을 보고 성모가 예수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죠. 슬퍼하는 장면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도 엉엉 웁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중세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돼요. 중세 예술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정신세계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담고 있는데 인간의 그런 모든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이 제거된 상태에서 얼굴 표정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 모습을 자세히 봅니다. 자, 저 천사의 모습을 보세요. 천사가 엉엉 웁니다. 저거는 엉엉 우는 것은 바로 사람이죠. 사람의 기본이라는 것은 슬픔은 울고 기쁨은 웃고 그런데 그런 웃고 그다음에 울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중세시대 때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던 얘기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다시 회화에서 이렇게 재현된다. 중세시대 때 천사는 전혀 이런 얼굴의 표정을 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 저렇게 아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지오토가. 자, 여기에 이제 그 성모가 저 예수를 안고서 죽음을 그 슬퍼하고 있죠. 자, 이 성모의 얼굴도 보세요. 진짜 사람이 울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인간다움이죠. 르네상스를 우리가 휴머니즘 또 인간의 본성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제 이런 데서 1300년대 지오토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오토의 동상이 피렌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상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우피치 회랑에 있습니다. 자, 우피치 회랑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회랑으로 진입을 해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바로 저 그 1400년대 통치자의 사무소로 썼던 오피스가 우피치가 이제 미술관으로 개조가 되는데요. 자, 이 회랑이죠. 자, 이 회랑에 보게 되면 여기 회랑입니다만 여기가 이제 시뇨리아 광장이고요. 시뇨리아 광장에서 이렇게 아르노 광장으로 오게 되면 바로 좌측에 쭉 기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넓은 면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조금 긴 벽들이 있죠. 긴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 수많은 조각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조각이죠. 조각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조각이 바로 지오토란 얘기죠. 자, 그럼 지오토만 있느냐? 이 지오토고요. 지오토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 약간 얼굴이 못생겼던 미켈란젤로도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 도나텔로죠. 유명한 조각가죠. 메디치 가문 밑에서 엄청나게 후원을 받은 이런 도나텔로. 그래서 조각가니까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망치를 들고 있죠. 대리석으로 이제 쪼아서 이제 조각을 만들었던 도나텔로. 이 사람은 여기 뭐라고 됐냐면 단테로도 있죠. 자, 미술에서 지오토가 있었다고 한다면
문학에서는 단테가 피렌체가 배출한, 물론 나중에 그 단테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쫓겨나서 라벤나에서 사망을 합니다만 피렌체에서 장기간 활동을 했었죠. 바로 단테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데카메론, 유명한 보카치오, 또 하면 떠오르는 보카치오의 조각상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페트라르카입니다. 자, 페트라르카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르네상스를 다루는 학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페트라르카죠. 르네상스는 문학에서 페트라르카부터 시작이 됐다. 이 페트라르카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1300년대서부터 고대 문헌을 갖다가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스 시대 때부터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문헌들을 키게로의 연설문이라든지 또 그리스에 있었던 문헌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어디서? 주로 당시에 고대의 문헌들은 수도원 장서가게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이 필사로 썼던 그걸 찾으러 다니면서 고대 문헌들을 서서히 이 이탈리아의 문명세계에 내놓게 되죠. 페트라르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군주론을 썼던 마키아벨리도 있었죠. 자, 여기에 피렌체의 대부, 메디치 가문을 이끈 코시모 메디치가 있죠. 자, 지금 여러 사람을 얘기했습니다만, 유로가 처음으로 이렇게 유럽연합이 생겼을 때, 문화의 유럽의 도시라는 타이틀로 이제 매해 도시가 하나씩 정해지게 되는데요. 제1의 문화의 도시는 아테네였습니다. 우리가 아테네에서 그 짧은 전성기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또 건축에는 조각에는 피디아스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그 황금기가 있듯이 제2의 그 문화의 도시는 언제냐? 어느 도시가 선정이 되느냐? 피렌체가 선정이 됩니다. 1300년서부터 1400년 사이에 지금 우리가 단테, 지오토,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또 미켈란젤로, 도나텔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왔다는 얘기죠. 이 짧은 시기에 인구 약 10만도 안 되는 이 도시에서 이러한 위대한 예술가들이 탄생된 배경이 뭘까? 이런 얘기를 요 회랑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랑 끝에 아르노강으로 바로 나가는 그 부분에 상부에 보게 되면 여기에 그 1300년대 후반서부터 1400년대 피렌체를 이끈 가문의 상징의 그 마크가 있습니다. 바로 요 안에 있는 빨간 구슬, 원래 이제 다른 데는 빨간 구슬로 되어 있는데요. 여섯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메디치 가문의 문장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대를 이렇게 분할을 해보게. 예. 의미가 이제 사실은 그 1400년대, 1300년대에 이제 그 피렌체에서는 유명한 상인 가문들이 나옵니다. 상인 가문들이 피 터지게 서로 경쟁을 하게 돼요. 이제 메디치 가문도 있고 피티 가문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나중에 모든 그 권력을 무찌르고 이제 차지한 게 메디치 가문이 실권을 잡게 되죠. 그러면 이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고리대금업으로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은 은행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메디치 가문이 전 유럽에 10개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돈은 부동산과 양모업을 해서 번 돈이고요.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이제 이자를 받는 거죠. 그 고리대금업은 돈이죠. 돈을 상징하는 게 동전이죠. 바로 이제 이 동전은 그 당시에 상인들의 모임이 길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길드의 마크가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 예. 아, 그런 얘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동그란 게 그 당시에 이제 상인 계급들의 이런 금융 관련된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 약도 아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좀 책에서 그렇게 읽었는데요. 약도 아마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1400년서부터 1600년대 200년을 보통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라고 이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이제 미술사하고 건축사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르네상스가 이제 서서히 다음 시기로 넘어가는 것을 바로크라고 해서 바로크는 1600년대서부터 딱 얘기를 하죠. 그리고 476년 로마가 멸망하고 기독교가 이제 사회 중심이 됐던 1400년대까지 중세 천년을 중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저 르네상스에서부터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문화적 특질이 이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또 사회사적으로 보면 근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근세라고 했던 거는 이유가 1440년경, 50년경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하면서 책이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이제 재편이 되는 것도 있고 콜럼버스가 또 신대륙을 발명하면서 이 시기가 바로 역동적인 새로운 시대로 근세로 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미술사를 보게 되면 확연히 그 중세 르네상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세 개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 아마 다음에 아마 나올 텐데요. 거기서 설명. 자, 요거 먼저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로마 시대 그 그림입니다. 요거는 어디서 발굴된 거냐면 폼페이 벽화입니다. 폼페이가 서기 79년도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이 돼서 4m 지하에 완전히 화산재에 의해서 이제 덮이죠. 그게 오늘날 거기서 우물을 파다가 한 농부가 갑자기 뻥 뚫려서 밑을 파보니까 뭐가 나와갖고 이제 폼페이가 개발되기 시작하죠. 폼페이가 완전히 그 지하에 있는 유적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벽, 집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인체의 모습이 3차원적으로 조각물을 보듯이 완전히 재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요게 중세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세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인간다움을 갖다가 제거했다는 얘기죠. 그냥 마치 이집트 벽화처럼 보입니다. 얼굴의 표정이 다 똑같아요. 요게 바로 중세 예술이죠. 그런데 1400년대가 되면 지오토로부터 이제 인간다움이 발현이 돼서 지금 저 보디첼리가 이 그림을 그림 보면 이 그림은 로마 시대 때 그려진 그림하고 거의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바로 다시 돌아가다는 뜻이죠. 우리가 리가 들어가면 다시라는 뜻이고, 그죠? 네상스 하면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예술을 새롭게 부흥한 이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또 표로 정리한 게 이제 바로 앞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르네상스, 1400년대 르네상스라는 것은 휴머니즘을 갖다가 리바이벌 했다.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다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사상을 얘기하는데요. 그 사상은 바로 그레코 로망의 그 리바이벌이다. 보통 우리가 미술사에서 고전이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예술이 지니고 있는 형식미를 갖다가 계승한 것을 우리가 고전 클래식이라고 했을 때 그 클래식은 그레코 로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 고대 올림픽을 할 때 레슬링을 재현한 것을 저 레슬링에서 그레코 로망 스타일 얘기하죠. 그레코 바로 그리스와 로마에 있었던 예술을 리바이벌 하는데요. 그 힘은 뭐냐? 바로 인간의 본성을 강조한 그러한 예술들. 이제 주체가 신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주제가 아니라 인간을 다루는 인간 중심의 이런 그 다음에 예술의 자유로운 학문적인 이러한 것들이 다시 재현되는 우리가 그리스 시대 때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또 유클리드가 나오면서 온갖 기하학, 문학, 수학들이 서로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발전이 됐듯이 그것을 되살리고 그 다음에 미에 대한 새로운 미의 본질이 바로 헬레니즘 문명의 특징이 모든 미는 인체에서 나온다라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그러한 미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집결이 돼서 이제 이 피렌체에서 이러한 힘들이 응축이 돼서
이제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피넨체는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학문과 인간 중심의 예술 세계가 이때 발현되었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그 건물들이 이렇게 그 타원형으로 마킹된 곳입니다. 아마 시간이 돼서 다 끝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크게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요 기차역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주로 기차로 도시와 도시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 피네체 역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 역입니다. 그 저 역 앞에 바로 아주 유명한 피렌체의 1300년대, 1400년대를 해석하는 중요한 성당이 있습니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입니다. 그런데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곳에 가기 위해서 이 건물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의 그 묘와 메디치 가문의 이런 교회당이 있는 산 로렌초, 바실리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너무나 유명한 두모 성당과 세례당. 또 여기에 산 마르코 수도원. 또 산타크로체 성당. 또 밑에 오게 되면 여기 산타 마리아 카르미니 성당. 요 정도 아마 오늘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가운데 있는 두모 성당을 보게 되면은, 자, 두모 성당을 보게 되면 그 여기에 아주 그 브루넬레스키라는 그 건축가가 설계한 이 돔이 이렇게 얹어져 있죠. 피렌체 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 두모 성당의 이런 돔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돔 꼭대기까지 이렇게 그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영화 냉정과 열정인가요? 거기 보면 여기 이제 남녀가 여기서 이렇게 저기 재회하는 장면들이 나와서 뭐 이제 이 두모 성당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워낙 또 그 여름철에 가보게 되면 길을 줄게 서서 뭐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 시간도 줄일 겸 오히려 두모 성당을 볼 수 있는, 거꾸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저 코스가 옆에 있는 지오토의 종탑에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올라가기도 쉽고, 여기서 지오토의 동탑도, 아, 저기, 두모성당의 돔도 바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우리가 보통 이제 돔을 이탈리아에서는 쿠폴라라고 얘기합니다. 쿠폴라. 이제 쿠폴라도 돔을 뜻하는 그 건축 용어인데요. 쿠폴라와 이 두모성당의 제일 꼭대기의 높이가 108m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지오토의 종탑이 84m입니다. 보통 그 기독교 저 교회 건축의 역사에서 한 500년, 5세기, 6세기가 되면 이제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도구로 등장합니다. 종을 쳤을 때 바로 그 미사 시간을 알리기도 하고, 종을 쳤을 때 종이 들리는 지역까지가 자기의 교회의 관할 지역이라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 첨탑을 겸한 저 종탑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지오토의 종탑은 84m입니다. 자, 지오토의 종탑을 이제 줄이 얼마 안 되죠, 이쪽은. 그래서 올라가시면 계단을 따라서 쭉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피렌체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오토의 종탑에서 이제 그 두모성당을 거꾸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 있는 사람하고 서로 손을 흔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곳에서 뭘 해보면 좋으시냐면, 피렌체 그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가장 중요한 건물들을 한번 이곳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조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어떤 건물이 있는지를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그 서쪽, 아, 북서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에 이 돔을 지닌 요 건물, 요 또 그 사각형의 클로이스터를 지닌 여기가 바로 메디치 가문의 교회이자 성당이자, 그 다음에 그 예배당이자, 또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라우렌치나 도서관이 있는 요 건물입니다. 요거도 나중에 나올 거고요. 자, 요 건물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바로 이제 이 공간, 상드로엔초 성당이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동남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 거대한 교회가 보이는데 이게 산타크로체 성당입니다. 자, 산타크로체 성당이고요. 그리고 저 북쪽으로 조금 보게 되면 여기에 이게 스테이션이 보이죠. 역 산타 마리아 노벨라 역이고 산타 마리아 노벨라 역 앞에 여기에 성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입니다. 노벨라 성당이고요. 요 성당. 요 성당은 유명한 그 당시에 1400년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어깨를 겨뤘던 유명한 그 이론가이자 그 다음에 미술사가인 알베르티가 설계한 건물인데요. 자, 바로 저기 피렌체 이제 공국인데, 당시에는 이제 그 이탈리아가 교황령과 피렌체 공국, 나폴리 공국, 밀라노 공국해서 여러 나라도 이렇게 분열이 되었던 그 시기죠. 자, 그 시기에 이 피렌체는 로마로 가는 길목이었었다는 얘기죠. 왜 피렌체가 이 그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급성장할 수 있었느냐? 13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 자 투스카니 지방에서 가장 그 권력을 갖고 있던 도시가 시에나였습니다. 시에나였지만은 페스트가 밀어닥치면서 오히려 페스트가 밀어닥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피렌체로 이 중심이 옮아가게 되는데요.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 플로렌스가 그 로마로 가는 길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400년대는 그랜드 투어라는 것이 이렇게 활발하게 1600년, 근데 그랜드 투어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1700년경에 영국과 프랑스 지방에 그 저 교양 있는 이런 귀족 계급의 자녀들이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것을 그랜드 투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랜드 투어가 있기 전만 하더라도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탈리아를 가기 위해서는 알프스를 넘어서 반드시 거쳐서 피렌체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최고의 순례지인 그 로마의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도착하기 전에 여기서 마음가짐을 하고 숙소에서 며칠 머물면서 환전도 하고 그런 도시가 바로 이제 피렌체죠. 물론 양모업이 발달이 돼서 상업이 발달이 돼서 성장합니다만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로마로 가는 그 필수적인 코스다. 그리고 1200년, 1100년경에 유럽사의 커다란 변화가 바로 십자군 전쟁인데 십자군 전쟁의 주요 이동 루트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십자군 전쟁에 이제 많은 그런 그 병력과 이런 물류와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면서 역시 피렌체도 중요한, 그래서 이제 그 피렌체가 그 돈이 많이 모이는 이런 지역,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이쪽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그 상인 계급 중에서 그 정치적 권력을 지녔던 가문이 이제 메디치 가문인데요. 아까 이제 메디치 가문의 은행이 런던에 수도 있었고, 파리에 수도 있었고, 저 아비뇽에, 리옹에도 있었고, 이렇게 수많은 그 10개 정도의 지점을 거렸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느냐? 크게 양모 사업과 비단 사업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 사람이 먹고 살면서 수많은 그 직종의 이런 산업이 있던 시절이 아니죠. 이 당시에는 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였습니다.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짓고. 집을 짓는 거에 각자 각 도시마다 민족마다 고유의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입을 옷은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양이털로 그 옷을 만드는 양모 사업과 옆에 비단이 있습니다. 비단은 중국이죠. 로마 시대 때는 이 비단 옷이 너무나 가볍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저 로마 시대 때 그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좀 약간 화려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서
이 비단은 로마 시대 때 그다지 유행을 하지 않다가 1300년, 1400년 되면서 비단의 어떤 그런 옷의 가치가 증폭이 되면서 비단 사업이 서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에서 주로 이제 상인들이 했던 것은 양털을 갖다가 전부 다 이 수입을 해갖고 양모를 수입해서 여기서 염색을 하고 혹은 가공을 해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아르노 왕이 전부 다 이런 염색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하나의 무대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그 은행들이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메디치 가문이 이제 부각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하고 맞물리냐면, 아까 1100년에 그 미니아토 성당을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주교의 권한이 점점 축소가 돼서 그 자기의 그 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었다라는 것은 다른 도시와 엄청난 차이를 지녔다는 얘기죠. 베니스는 베니스 총독이 있고 산마르코의 주교가 있습니다. 권력을 두 개가 꽉 쥐고 있습니다. 아무리 베니스가 상업이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상인이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베니스 총독, 그 다음에 이 산마르코 성당의 주교. 근데 이 피네체만큼은 상부 계급이 없습니다. 주교, 이미 권력이 완전히 약화가 됐죠. 그리고 토착 귀족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그 저 사회 계층을 보면 위에 토착 계급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상인 계층이고 세 번째가 공증인과 공직자. 그 다음에 제일 아래가 바로 이제 이런 노동자들이죠. 수공업자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토착 귀족이 멸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바르디 가문인데요. 이 바르디 가문은 바로 단테가 흠모했던 베아트리체가 시집간 그 가문입니다. 이 바르디 가문이 그 실권을 그 잃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한테 전쟁 비용을 빌려줬는데 영국이 100년 전쟁인가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갖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이 환수가 안 되니까 똘딱 망한 겁니다. 이제 토착 귀족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실권을 누가 지느냐? 상인계층이 지는 겁니다. 근데 상인계층이 이 피렌체에는 한둘이 아니라, 우리 그 서울에도 보면 수많은 그 재벌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스토르치 가문, 뭐 피티 가문, 뭐 이런 가문들이 있는데, 이 초창기 138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메디치 가문이 가장 돈이 많았던 그런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스토르치 가문, 피티 가문 이런 가문들이 서서히 이 그 메디치 가문한테 밀리면서 나중에 메디치 가문이 그 피렌체의 정치 권력까지 잡게 되죠. 그러니까 피렌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공화정을 흠모를 해서 시민들이 선출한 하나의 그 저 계층이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제 메디치 가문이 그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피렌체를 가보면 팔라쪼가 있습니다. 저 팔라쪼라는 것은 그 영어로 따지면 팰리스입니다. 궁인데 왜 궁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면 이 주택의 규모가 엄청나게 클 때 그때 팔라쪼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베니스에 가면 베니스 운하를 끼고 수많은 팔라쪼가 있습니다. 100개도 넘는 규모가 조금 큰 대저택을 팔라쪼라고 부르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팔라쪼 피티, 피티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피티궁도 피티 가문이 지은 그 대저택인데 오늘날 다 미술관으로 바뀌었죠. 아르노강 건너에 가보면 이 피티 가문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루첼라이, 엄청나게 유명한 가문이죠. 루첼라이 가문. 그 다음에 이 메디치 가문이 있는데 치열하게 서로 이 정권을 잡으려고 엄청난 혈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이 피티 가문과 루첼라의 가문을 무찌르고 이제 정권을 잡게 되죠. 그 건물들이 지금 피렌체 중심가에 루첼라의 궁, 메디치 궁, 피티 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이제 코시모 메디치가 있죠. 이 코시모 메디치가
바로 실권을 잡은 겁니다. 자, 이 코시모 메디치가 대단히 위대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남긴 말, 재벌이 번 돈은 시민을 위해서 써라. 이 말을 남기면서 이 그 코시모 메디치는 다른 가문에 비해서 대단히 시민 친화형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거꾸로 재벌들한테 배척 대상이 됩니다. 이 다른 재벌들이 아까 루첼라이 혹은 피티 이런 가문들이 서로 협잡을 해서 나중에 이 메디치를 갖다가 몰아내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니스로 1년 동안 피신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실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이 1400년대, 1490년도까지 전성기를 구가했던 것은 그 전에 치열한 재벌 간의 암투가 있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이 건물이 메디치 팔라츠죠. 메디치 궁이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방금 전에 아까 봤던 메디치 가문의 문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 코시모 메디치를 비롯해서 그의 후손인 로렌조 메디치는 예술가들을 엄청나게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건물도 새로운 건축가한테 맡겨서 그 건축가가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죠. 자,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이런 건물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좋은데 이걸 이제 보통 러스티케이션이라고 하는데 1층은 이 팔라쪼 건물들이 다 그 피렌체는 똑같습니다. 1층은 대단히 거친 마감을 합니다. 이 건물이 돌이 있으면 돌을 깔끔하게 다듬지 않고 거칠게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러스티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2층, 3층은 이렇게 다른 패턴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지오바니 디 메디치죠. 지오바니 디 메디치가 이제 그 피렌체의 이병철입니다. 아, 삼성 가문을 일으킨, 메디치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죠. 아, 부동산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재벌가의 돈 많은 사람들은 1300년대 어떻게 이 메디치 가문이 돈을 벌었는가. 이거를 사실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 시드머니의 그 근본은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이걸 알았으면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그 홍대 앞에다가 집 한 채 샀으면 꽤나 돈을 벌었을 텐데. 야, 자, 이 지오바니 디 메디치가 죽으면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남긴다. 시민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이제 이 메디치 가문의 자 위대한 사람들이 이어받게 되죠. 교황이 아마 두 명인가 세 명 나왔죠. 자, 여기에 이제 그 코시모 메디치서부터 이제 그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로렌조 메디치에 와서 우리가 미켈란젤로라든지 도나텔로라든지 위대한 예술가들이 이 로렌초의 후원 아래서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메디치 가문이 썼던 예배당과 성당이 로렌초 예배당으로 되어 있죠. 바로 로렌초 메디치의 이름을 딴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교황이 나옵니다. 레오 10세 교황도 나오고 클레멘트 7세도 나오고 위대한 가문이죠. 이 가문 중에서 두 명의 그 딸들이 프랑스로 시집을 갑니다. 그 한 사람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마리 드 메디치.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고 이전에 프랑스의 이탈리아의 문화, 이탈리아의 음식과 이탈리아의 교양을 심어놓은 까뜨리느 드 메디치. 야, 이 두 사람이 프랑스로 시집 갈 정도로 정말 위대한 가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디치 가문의 전성기는 1490년도에 일단 막을 내립니다. 자, 로렌조 메디치가 사망을 하는 1492년까지가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한 세기를 이제 풍미하다가 이제 메디치 가문의 명성도 서서히 약화되지만 그 이후에도 교황이 세 명 나올 정도로 자, 바로 이 우피치 갤러리의 우피치 그 시뉴리아 광장에서 딱 돌아서자마자 그 벽면에 첫 번째의 벽면에 다른 사람은 이 앞에 기둥에 새겨져 있는데 이 벽면에 여기에
코시모 메디치가 있습니다. 코시모 메디치는 피렌체의 국부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현재까지도 불리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아마 이게 페터가 아버지라는 뜻이지 않을까 싶은데, 코시모, 예. 자. 그래서 이제 해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으로 갑니다. 자,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부터, 자, 그러면 이 상인계급들이 어떻게 피렌체에서 그 위대한 그런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요거를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뒤에 역이 있습니다. 근데 역 앞은 서울역처럼 사람들이 이동량이 많다 보니까 산만하죠. 그래서 뭐 역에 도착하면 금방이라도 이 성당 볼 수가 있는데 돌아갈 때까지 며칠 있다라도 이 건물 안 봐요. 예. 근데 이 건물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광장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광장이고요. 요 건물은 인면은 물론 뒤에 있는 건물은 계속 건물이 지어지면서 이 건물의 정면이 르네상스 시대 때 완성이 되는데 1400년대 완성이 되는데 그 인면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냐? 미술사에서 아주 유명한 알베르트입니다. 자, 이 성당이 지어진 이유, 1100년경, 1200년경, 아까 미니아토 성당도 보면 110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로부터 한 100년 지난 1200년 그 이후에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피렌체로 흘러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 도미니크 수도회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자세히 이제 정확히는 이제 모르고 그냥 대충 제가 알고 있는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도회 역사를 보면, 500년경에 이탈리아의 그 남부에 베네딕트 수도회가 창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도회의 어떤 벽칙이라든지 이것을 이어받아서 저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방에서 그 베네딕트 수도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한 그 수도회가 나오게 되죠. 지난번에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도회가 너무나 부가 축적이 되고 수도원 자체가 권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고 아주 청빈을 강조한, 가난을 강조하고 정신세계를 강조한 시토의 수도회가 등장을 하죠. 시토의 수도회에는 위대한 그런 그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르나르도였었죠. 그 다음에 시토의 수도회가 1100년경에 나오는데 한 세기 더 흘러서 1200년경에 두 개의 탁발 수도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도미니크 수도회, 또 하나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입니다. 이 도미니크 수도회는 왜 창설이 되느냐 하면 1200년대가 되면 이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교리를 달리하는 그런 교단들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프랑스 남부의 알비파, 카타리파 이러한 이상한 그 종교의 어떤 그런 그 노선이 서로 다른 이런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도미니크 수도회의 그 창립자가 프랑스 남부에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교리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대중 친화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 그 도미니스코 수도회의 창립자가 그걸 보고 직접 그 대중들 속에 뛰어들어서 민중을 갖다가 이 말로 설파해야 된다 해서 어떻게 돼요? 생활을 이동을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얻어먹어야 되죠. 얻어먹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로 교화시키는 그런 탁발 수도회, 도미니스코 수도회가 나오는데 그 수도회가 피렌체로 흘러들어오는데 이 흘러들어온 이유는 뭐냐? 교황청이 도미니크 수도회를 갖다 인정을 해주면서 그러면 니들이 저 피렌체에 있는 이단들을 갖다가 이렇게 물리칠 수 있도록 피렌체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해라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처음에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은 폐허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쪽에 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자, 그 성당입니다. 자, 그 성당이 점점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규모가 커지게 되죠. 자,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도미니크 수도의 사람들이 정착한 이곳은 어떻게 바뀔까? 내부입니다.
자, 이 내부는 왜 유명하냐면 이 그 성당의 그 양쪽 벽면에 보게 되면 여기에 벽화가 하나 있어요. 아니, 이 벽화가 미술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벽화입니다. 자, 이 벽화죠. 이 벽화의 제목은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이고요. 벽화고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마사치오입니다. 마사치오 하면 미술사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최초로 원근법을 도입한 그림을 그린 사람. 자, 성삼위일체. 이 그림, 대단히 규모가 큰 그림인데요. 자, 여기에 가게 되면 마치 2차원의 벽에 그렸는데 이 그림은 벽을 안으로 뚫고 들어간 것처럼 안으로 푹푹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자, 지금 이 그림이 성삼위일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여기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 있습니다. 위에 하느님이 있어요. 여기에 갓파더가 있고요. 여기에 그 하느님이 있습니다. 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요 예수와 하느님 사이에 요게 하얀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이 기독교에서 성령을 뜻하죠. 자, 하느님과 그다음에 예수와 크리스토와 성령은 서로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다. 바로 이게 바로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그 저 공의회에서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왕자가 공의회를 소집해서 통합시킨 삼위일체 개념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자 마리아가 있고 또 요한이 있고 이런 후원자들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그 저 내용이 컨텐츠가 포함된 바로 여기 저 비둘기가 있죠. 자, 이 성당에 가게 되면 미술사 책에 이건 서양 미술사에 반드시 등장합니다.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린 바로 여기에서 원근법에 의해서 이 궁유형 지붕이 바로 입체감을 갖고 나타나고 있죠. 마치 3차원적인 공간 이런 개념들이 바로 이 그 내부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그려진 이후에 사람들은 투시도법을 이용해서 저렇게 원근감이 살아있는 가깝고 먼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지오토에 시작을 해서 마사치오의 성삼위일체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미술사에 커다란 혁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